네,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간만에 뵙네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핸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네, 그 저 정장 같은 거 그 판매하는 모델인 줄 알았어. 아, 좋아요. 나는 네. 화장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아, 화장이죠. 네. 아니 그 화장에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화면에 나가다 보니까 네. 알아보신 약간... 분들이 혹시 있어요? 아, 전혀 없긴 한데 네. 아직도요? 네.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뺀조롱하게 딱 출려서 오는데 네, 그렇죠. 밖에 나갈 때는 캐주얼하거든요. 네,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머리도 이렇게 안 하고. 그럼요. 아, 근데 김영찬 씨가 요즘 그 시사에 굉장히 좀 강한 면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발로 뛰는 시사. 네. 이게 바로 김영찬 씨의 장점이잖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글로 읽으면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찾아갑니다. 무조건 찾아가든가 전화를 하든가. 네네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때까지. 왜냐면 제가 모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그게 김성홍 씨하고 차. 예전에 김성홍 씨도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해요. 아 누구야? 이거 전화. 누구야? 막 이러고 전화해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네, 많이 하죠 이제. 와. 자. 네. 아 우리 저 첫 소식부터 출발하는. 네. 첫 소식은 제주일에. 프로 구단인 제주 네. 유나이티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 떨리는 경기는 없었다. 이건 전쟁인가 축구인가. 아~ 영화에서 네. 아주 유명한 대사였는데 네, 제주로서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던 네. 운명의 상대 네. 부천FC와의 경기가 이틀 전인 26일에 열렸습니다. 아~ 네. 이제 부천FC와의 경기. 네. 왜냐하면 네. 그 원래 우리 저 제주가 그 전에 부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 이제 부천과 이제 경기가 앞서면서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약간 살벌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네. 있어서 이제 설명이 좀 그렇죠. 필요합니다. 연고지 지금... 이전에 대한 좀 설명이 네.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제주에 연고를 둔 축구팀이지만 원래 제주 유나이티드 전신은 부천 SK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네. 근데 2006년 2월에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아... 제주 유나이티드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네. 그렇게 제주로 떠나오다 보니까 부천 팬들이 상심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아. 그 당시에 남은 부천 팬들은 제주를 남쪽의 패륜이라는 뜻인 오. 남패라고 부르면서 시민 구단을 스스로 만들고 복수의 날을 꿈꿔왔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현수막 네. 걸린 것도 보셨겠지만 네. 네, 네, 네. 엄청난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이죠. 이 부천에서는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천FC가 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 구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천FC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만나서 이기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주 유나이티드가 1부에 있었을 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부 리그로 넘어오다가 보니까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제주로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부천은 개막 이후 3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1위에 올라와 있었고요.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네. 안 그렇잖아요. 제주는 1무 2패 8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는 단 한 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김영호. 여기서 이제 김영호의 크로스. 연장이에요, 연장. 그렇죠. 네. 연장. 골이 터졌습니다. 야, 헤딩으로. 주민규 선수의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이 그렇죠. 터졌습니다. 네. 이 주민규 선수의 별명이 주민귤이래요. 귤. 귤. 주민귤. 네.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올린 네. 김영욱 선수. 김영욱 선수도 정확하게 네. 딱 머리 딱 갖다 대게 이렇게 했었죠. 아주 멋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가 시간 주어진 그때 네. 결승골 한 골을 터뜨리면서 네. 주민규 선수 제주가 이겼군요. 예, 헤딩 결승골로 1대 0으로 결국 제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아, 네. 다행. 아.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짜릿한 이 현장 또 감격스러운 첫 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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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역인 선수를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 주민규 선수.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주민규 선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목소리는 네. 너무 애띤데 공격수야, 공격수. 그렇습니다. 예. 아, 아까 저희들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생생했던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일단 90분이 일단 지났고 일단 포기하지 말자고 일단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네. 아, 제발 찬스가 하나 오길 진짜 기다렸는데 그 영욱이가 너무 잘 올려줘가지고 찬스가 와서 골 넣고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았던 예,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골 장면 본인이 네. 넣은 그 골 장면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몇 번 네. 돌려봤습니까? 몇 번? 한 진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죠. 아, 기분 좋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네. 남길 감독님이 골 넣고
네. 락커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뭐 일단은 선수들이 일단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일단 말씀하셨고 또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냥 고맙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마운 선수죠.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분위기가 최근에 1무 2패 또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 네. 1승 도전이었고 그 상대가 또 부천이었단 말이죠. 네네. 하기 때문에 1승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뭐 저희가 첫 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1승을 하기까지가 정말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규 선수가 사실 제주로 오면서 기대도 좀 크단 말이에요. 남길 감독님도 이제 원래 이 승격의 청부사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좀 그 감독님이 추구하는 축구와 본인이 구사하는 축구 잘 맞을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처음에 왔을 때 감독님이랑 미팅을 통해서 일단 전방 압박을 해서 컴팩트한 축구를 구사하셔가지고 저랑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네. 감독님이 전술에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제가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 또 팀의 목표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좀 잘 배울 생각입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그 제주 팬 여러분들이 지금 또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주 팬 여러분이 또 경기장 와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할 상황에서 또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영상으로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팬분들이 그 K리그 1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네. 잘 준비해서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잘 준비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댓글에 그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댓글에 김고냥님이 주민규 선수 잘생겼네요라고 네. 하셨고 솜사탕님은 우리 주민규 선수 목소리도 귀염귀염 네. 네, 귀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랭이님이 네. 주민규, 주민귤, 도민귤, 국민귤, 제주감귤 화이팅 하셨습니다. 주민귤이라는 별명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주에 있는 동안 제가 주민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스토리가 있는 대결이었는데 앞으로의 이 제주의 경기들 계속해서 네. 우리 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노영동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네. 저희가 그 드림타워의 빗반사 문제를 좀 지적을 한 적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양파처럼 까도 문제가 나오는 게 완공 초기 하수 문제 있었죠. 도로 문제도 있었죠. 이게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야간 조명 때문에 빗공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번엔 네. 근데 빌딩풍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빌딩풍이라는 게 화면으로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빌딩 사이로 건축 자재 포대들이 수십 미터나 떠올라 날아다닙니다. 길가에는 가로수가 버팀목이 부러진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빌딩 주변 상점들은 돌풍에 간판이 날아갈까봐 초비상입니다. 돌풍은 소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마치 휘파람을 부는 듯한 괴이한 소음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기에서 그 바람 소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네. 요 빌딩풍 문제는 저희 그 보도국의 조인호 기자가 네. 기획 취재 중인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뉴스 영상 조회수가 15만 건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도 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빌딩풍은 흔히 그 고층 빌딩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데 고층 빌딩에 부딪힌 강한 바람이 이제 지표면으로 급강한 뒤에 다시 또 소용돌이 치면서 솟구치면서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층 빌딩이 바람의 흐름을 좀 바꿔놓는 거죠. 흔히 뭐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현재판 신종 재난인데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제주는 바람의 섬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강풍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강풍이 불면은 이 빌딩 이 두 개의 건물 사이에서 이게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만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더할 텐데.
이 사이에 그 골짜기처럼 지나가는 그 바람 때문에 네.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주변 거주하는 분들의 그 불만이나 어떤 삶의 질 문제 네. 이렇게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좀 걱정이네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심의 과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6년 전에 있었던 심의 회의 기록을 보면 사업자 측에서 빌딩풍 실험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 실험이 허술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서울 시내에도 이런 건물 많은데 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 이런 이상한 변명을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 버렸고요. 네. 어떤 심의위원은 빌딩풍 가능성과 이제 문제점을 지적은 하면서도 추가 실험을 통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사업자가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뭐 심의위원들은 회의록에도 기록도 안 되는 자체 협의를 한 뒤에 빌딩 주변에 나무 더 심급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게 조건부 통과였던 네. 거죠. 네. 나무를 더 심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침묵일도 아니고. 그 초고층 네. 빌딩 아래에다가 네. 공중에다 나무 심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나무 심는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람 때문이라면 네. 솔직히 우리 제주도는 감귤밭 옆에 옛날에 숙대랑 심었어요. 네. 네. 바람 막으려고. 네. 네. 방풍님. 네. 네. 근데 이 건물 때문에 건물이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숙대랑 심듯이 나무를 심어서 이게 해결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물보다 더 큰 걸 세우든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드림타워나 제주도 측의 반응은 어떤지 대안들은 있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아직 뭐 이렇다 할 반응이나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드림타운은 다음 달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기 전에 이번에 좀 반드시 짚고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야무야 넘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경단체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눈여겨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이 네.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 모임을 예.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주 참여 환경연대가 마련하는 드림타워 브레이크입니다. 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 네. 드림타워와 이제 관련한 이제 다양한 문제들, 아까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가 좀 있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좀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드림타워 브레이커, 네. 브레이커. 시민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 김곤양님, 건물이 뚝 부러지진 않겠죠? 그리고 김승만님은 태풍 지나갈 태풍. 때 큰일 났다. 예, 맞습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런 아까 정도 말씀하십니까? 강풍에도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 제주도 하면 또 이 태풍이 항상 지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태풍의 길목이죠. 네, 네. 1년에 뭐 10건 내외로 이제 태풍 지나가게 될 텐데 정말 그럴 때 저는 큰 건물 주변에서의 네. 예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봐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또 우려가 됩니다. 네. 네. 자, 뭐 이 드림타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또 후속 보도가 네. 있으면 소식이 네. 있으면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네. 네. 김영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생긴 남자 네. 김영찬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